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 셀리나스에서 상차한 셀러리를 조금 전에 최종 목적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캠브리지에 무사하게 하차를 완료했습니다. 덕분에 아무 일 없이 이번 트립도 무사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행해 오는 지난 며칠 동안 강풍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레이크 슈페리어호와 휴런호, 미시간호에 강풍주의보가 내렸었습니다. 이틀 전에 내린 레이크 슈페리어 미시간 휴런호에 강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최고 26피트, 약 한 7, 8m까지 일 수 있다는 해일경보주의보입니다. 4박 5일 동안에 이번 트립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셀리나스에서 셀러리를 한 트레일러 가득 상차 후 산타넬라 캘리포니아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는 네바다주 북부 웨일스에서 하룻밤을 보냈고요. 유타주 북부를 살짝 통과한 후 와이오밍주의 중남부 지역 웜스트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시 네브라스카를 횡단해 오면서 아이오와주와 경계선상에 있는 그랜나에서 하룻밤을 잤고요. 그리고 아이오와주 월콧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최종 목적지 캐나다 온타리오 캠브리지까지 이동한 약 한 2700마일 4300km 남짓한 4박 5일의 일정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베니스에서 한 그릇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차에서 물 수만 있습니까? 갈릭 페퍼콘 슬라임 이놈으로 해보겠습니다. 갈릭 페퍼콘 슬라임이요. 8온즈, 8온즈면 조금 양이 좀 적은데 한 10온즈 없나? 8온즈가 13.2구나요 13.2구 요게 투사이드하고 디너브레드하고 같이 논다죠. 투사이드 디너브레드 요걸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있나? 수업이 있나? 토마토 파마산 수업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오늘의 수업은 투데이스 수업이 뭔지 한번 물어보고 수업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 트럭스탑에서 가져온 트럭 잡지를 잠깐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뇰. 요거는 스페인어로 된 거네요. 에스파뇰 해놨죠. 트럭 보험회사고요. 토잉회사. 우리 같으면은 레카회사 선전입니다. 레카회사 광고고요. 이런 것도 전부 다 토잉이네. 이것도 트럭 보험이고요. 전부 트럭 보험 광고네. 이런 거는 이제 뭐 각종 파트 전문 샵입니다. 이런 건 Specializing in Cummins ISX 해놨죠. 자기들이 이렇게 Cummins ISX 엔진을 전문으로 수리한다는 그 말이고요. 여기는 DPF 클리닝 전문 샵이고 터보차저 이거는 뭐 타이어 아, 타이어 샵이네.
이거는 에어백. 요 가게에 가면은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오늘 이번에는 스페셜한 가격으로 판다. 아무튼 그런 말입니다. 전부 다 트럭에 관련된 그런 광고들이에요. 땡큐. 몰라. 이번에는 트럭 클럽이라는 책을 한번 볼까요? 잘 됐네. 미국의 중고 트럭 가격 한번 볼게요. 이게 14년식 프레이트 라인이고 캐스케이드고요. 엔진은 디트로이트 DD15L이 나왔고 에어컨디션이 있고 455마력이라고요. 위치는 프레즈노고 가격은 $39,900랍니다. 5년 된긴데 4만불이네요. 요 옆에 거는 조금 더 비쌉니다. 요것도 DD15 455마력. 요거는 $42,900. 북미 트럭들이 마일리지가 상당히 높죠. 연식에 비해서 마일들을 많이 타다 보니까 중고 가격이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신차 가격의 한 50%가 뚝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4년 차부터는 한 60%, 5년 차부터는 한 70%가 쑥쑥 이렇게 떨어져요. 중고도 잘 사면은 좋죠. 잘 사면은 좋죠. 그런데 중고가 이질이 손을 많이 봐야 됩니다. 중고는 혹시 오늘을 하실 분들은 트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한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연식 좋은 중고를 사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나는 트럭이 이번 생에서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아예 새 트럭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보정을 받아가면서 그래갖고 일단 보정 수리를 사살 이렇게 받아가면서 쓰는 게 낫죠. 수리비만 문제가 아니고 수리하는데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못해서 돈 까먹고 수리비 까먹고 2중 3중으로 돈을 까먹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중고 트럭은 많습니다. 미국도 많고 캐나다도 많고요. 일단 샐러드부터 나왔네요. 샐러드부터 에피타이저로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한 갈릭 페퍼콘 스로인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time, right? Yeah.